감정하면 랜덤으로 나오는 엑설런트 옵션. 교체할 때 어떤 것을 픽해야 될까요? 랭커분들의 옵션을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랭커분들의 장비 엑설런트 옵션을 알아봤습니다. 엑설런트 옵션은 장비 감정 시 랜덤으로 적용되는데 장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랭커분들은 정제로 어떤 옵션을 추가 또는 교체했을지 영상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설런트 옵션 부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설런트 옵션은 전설 등급 이상 장비 감정 시 랜덤으로 획득하는데요. 랜덤으로 획득한 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제를 통해 기존 옵션을 교체하거나 최대 5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옵션 교체는 메인 장비의 엑설런트 옵션보다 높은 레벨을 소지한 장비만 가능하고 무기와 장신구에는 공격 관련 옵션, 방어구에는 방어 관련 옵션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제가 플레이 중인 로렌시아 05 서버 기준으로 랭커분들의 옵션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1위분의 공격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 무기와 장신구를 살펴보면 무기 2개 모두 엑설런트 데미지, PVP 피해 증폭, 공격 증가, 보스 피해 증폭, 피해 증폭 이렇게 5개 옵션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장신구도 옵션을 확인해보니 모두 무기와 동일한 옵션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어구 옵션을 확인해보면 처음 확인한 방어구는 회피 레벨, PVP 피해 감소, 방어 증가, 엑설런트 저항, 추가 타 저항, 두 번째 방어구에는 추가 타 저항 대신 피해 감소, 세 번째 방어구는 방어 증가 대신 생명 증가가 있었는데요. 랭킹 1위의 모든 옵션을 종합해보면 공격 옵션은 5개로 통일, 방어구는 회피 레벨, PVP 피해 감소, 엑설런트 저항이 모든 방어구에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랭킹 2위분의 엑설런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무기에서 공격 옵션을 먼저 확인해보면 1위와 동일하게 PVP 피해 증폭, 공격 증가 등 동일한 옵션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장신구도 살펴보면 역시 똑같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공격 옵션은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옵션이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어구 옵션도 확인해보면 PVP 피해 감소, 피해 감소, 엑설런트 저항, 추가 타 저항 등 모두 1위분도 사용한 옵션이었고 두 번째 방어구에 회피 레벨 대신 방어 증가를 사용했네요. 종합해보면 공격은 모두 1위와 동일한 옵션, 방어도 수량 차이는 조금 나지만 7개 모두 1위가 사용했던 옵션이었습니다. 대부분 구성이 비슷한 것 같으니 랭킹 3위 옵션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무기를 살펴보면 역시 1, 2위와 동일한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장신구 옵션도 공격, 보스, PVP, 피해, 엑설런트 5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어 옵션은 다른 옵션은 거의 비슷했지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최대 생명 옵션을 사용하고 있네요. 3위 사용 옵션을 종합해보면 공격 옵션은 1, 2위와 똑같은 5개, 방어구는 1, 2위가 사용한 옵션 7개에 추가로 최대 생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5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공격 옵션은 모두 동일하게 엑설런트 데미지, PVP 피해 증폭, 공격 증가, 보스 피해 증폭, 피해 증폭을 사용하고 있었고 방어 옵션은 PVP 피해 감소가 가장 많은 30개, 엑설런트 저항과 피해 감소는 다음으로 많은 29개. 다음은 회피 레벨, 생명 증가, 방어 증가, 추가 타 저항, 최대 생명 순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랭커분들의 옵션을 봤을 때 공격은 이 5개 조합이 거의 필수인 것 같고 방어는 PVP 피해 감소, 엑설런트 저항, 피해 감소를 중점으로 사용하되 회피 레벨, 생명 증가, 방어 증가 등도 상황에 따라 섞어주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랭커들의 엑설런트 옵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서버 한 개만 조사한 내용이라 정확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옵션을 사용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